3월 2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주제는 튀어야 산답니다. 22대 총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색선거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근육질 몸매를 공개하고 유행가의 가사를 개사해서 패러디하는가 하면 댄스 챌린지에도 도전하는 등 SNS를 통한 홍보전이 치열합니다. 먼저 평범함은 거부하겠다며 파격적이고 이색적인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있습니다. 수석 합격이라는 그 영광을 나눴는데요. 평소 공부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수업에 충실하고 교과서에 충실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제 나이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는 과거 서울대 수석 입학 당시 인터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 후보는 과거 학력고사,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에서 수석을 차지하며 수석 삼관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력을 살려 평범함을 거부한 교육 공약을 내놨습니다. 반면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은 후보도 있는데요. 바로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운동을 통해서 몸무게를 감량하며 탄탄한 몸매를 사진으로 남긴 이른바 바디 프로필 도전기를 공개했습니다. 2개월 동안 5kg을 감량했다는 김 의원, 출마 지역구 프로필을 다시 쓰겠다고 굳건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런가 하면 댄스 실력을 공개한 후보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정 후보는 한참 인기를 끌었던 댄스죠. 공중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춤인 슬릭백에 도전했습니다. 박 후보의 슬릭백 도전 성공 여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 반대로 국민의힘 태영호 후보는 나 홀로 댄스는 거부한다면서 구의원과 시의원과 함께 박남정 씨의 널 그리며 노래에 맞춰서 단체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또 노래도 빠질 수가 없겠죠. 노래로 이색 홍보전에 뛰어든 후보들도 있습니다. 투표하기 전 넌 내게 말했지 투표한다고 뭐 달라지냐고 달라진다 달라진다 달라질 우리 삶 우리 삶 강원식 의원은 최근 음원 순위를 휩쓸고 있는 가수 비비의 노래 밤양갱을 패러디했습니다. 가사를 개사해서 국회의원 밤양갱 사건을 SNS에 올리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김은혜 후보는 온 열정을 다해서 박상철의 무조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선거운동에서 트롯 열창은 빠질 수 없는 홍보가 됐죠. 이런가 하면 오프라인형 이색선거운동이 등장했는데요. 새로운 미래는 당 로고가 새겨진 시향 스틱에 향수를 뿌려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오프라인 시향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명함은 1시간에 500장에서 600장 정도 나가는 반면에 시향 스틱의 경우에는 1시간에 3,000장이 나갈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부터 시작되지만 이미 각 후보와 정당을 홍보하는 톡톡 튀는 이색 영상 콘텐츠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유권자들이 SNS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뉴스를 접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후보들도 시대에 맞춰 선거운동을 펼치려는 전략이 아니겠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운동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후보들, 유권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